안녕하십니까. 더른경남 조유묵입니다. 진주혁신도시가 지역균형 발전의 목적으로 조성된 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각종 공공기관이 입주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생력 있는 도시 수립 등을 기대했었는데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더른경남에서는 이전 완료 3년이 지난 진주혁신도시의 역할과 지역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의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서부지역본부 김석기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황희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폴리텍 7대학 손은일 학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주참여연대 시민경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진주혁신도시 현재 그 상황을 담은 영상을 보신 뒤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완료를 기념하는 혁신도시의 날 기념행사. 2007년 9월 혁신도시 조성공사를 시작한 뒤 2016년 7월 LH와 남동발전 등 11개 공공기관이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진주시 충무공동 인구가 2만 2천여 명에 달하고 4천여 명이 넘는 이전기관 직원들이 이주해 근무하는 등 안정화됐지만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혁신도시에 유입된 인구를 분석해봤습니다. 1만 7,300여 명이 혁신도시로 유입됐는데 82%가 진주 구도심이나 인근 시군에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이나 다른 시도에서 이주한 비율은 18%에 불과했습니다. 혁신도시가 블랙홀처럼 구도심과 인근 시군의 인구를 빨아들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전 기관 직원들이 가족을 동반해 이주한 비율도 충북과 경북 혁신도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는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갖춰져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교육 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사실은 수도권에 비해서는 진주 쪽이 많이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와 경남도는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한 것이 혁신도시 시즌1이었다면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도시를 진주만이 아닌 경남 전체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획입니다. 원도심과 지역 상생 발전 그리고 아무래도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잘 살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하고 경남도 전체를 위한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끌어주는 거죠.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혁신도시가 외형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내실을 기할 수 있을지 효과가 주목됩니다. 예, 영상을 보니까 그 진주혁신도시, 현재 진주혁신도시 몇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좀 나중에 토론하기로 하고요. 먼저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예. 혁신도시 시즌2가 이제 시작된다는 얘기는 시즌1은 마무리가 됐다는 이야기죠. 시즌2에 예. 대한 설명과 덧붙여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우리 경남 혁신도시는 2007년 그 기공식을 거쳐가지고 2013년 중앙관세분석사가 처음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에 한국성강안전공단이 입주함으로써 총 11개 기관 입주가 완료됐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산학년 클러스터의 구축이라 이게 좀 제대로 되지가 않았고 특히 우리 공공기관에 입주해 있는 그 우리 직원들의 어떤 정주 여건이 상당히 아직도 좀 어려운 것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경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국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계획에는 보면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특화발전을 지원하는 분야, 그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분야, 그리고 상생발전 분야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 안에는 보면 이제 특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그 지역의 산업 중심이 항공우주산업입니다. 그래서 항공우주산업하고 첨단 신소재 산업 중심의 강소개발연구특구를 조성하거나 또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이 되고 또 그 혁신도시와 관련돼 있던 그 기술화 사업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에는 이제 문화, 그 도서관, 또 수영장 등을 갖춘 복합 문화 도서관과
또 기업들의 그 고용 창업을 지원하는 그 센터라든지 보육센터 등이 들어있는 혁신 그 복합센터가 이렇게 준공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그 5개년 계획을 최종 그 수립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게 이제 시즌 2 내용, 주요 내용입니다. 예, 예. 2016년도에 이제 11개 공공기관 이주관제 완료가 됐고 이제 현재는 5개년 종합발전 계획에 의해서 크게 이제 3개 분야에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혁신도시 시즌 2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도 한번 좀 들어볼게요. 먼저 황희원 원장님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예, 그 전체적으로 볼 때 경상남도에 노력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그리고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이제 공감이 이제 가는데요. 그런데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가 발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어서 이 혁신도시가 추구하는 그 도시의 어떤 특성이나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조금 불분명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국가 혁신 클러스터나 또 복합 혁신 센터와 같은 것은 어느 혁신 도시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기능 내지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손인일 학장님. 예, 혁신 도시 시즌 2 의미를 우리가 한번 공유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지방은 인재나 기업을 유인할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니까 수도권과의 격차 확대라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의 혁신 성장 거점을 마련하고자 도입한 것이 혁신도시 시즌2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미 반환점을 돌았는데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국가혁신 클러스터 추진을 통한 혁신성장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시즌2 실행력 제고 방안을 저는 반드시 이렇게 마련하고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시민경찰장님.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세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즌 1 때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주여권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확실히 좀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됐고요. 이런 혁신도시가 지역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소통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그런 어떤 지역 주민과의 소통 문제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여전히 좀 미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지역과 함께 혁신도시의 비전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혁신도시 이제 시즌2가 성공적으로 앞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그 전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즌1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지역 혁신도시, 진주 혁신도시가 과연 이제 지역사회를 어느 정도 혁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학장님은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혁신도시 특별위원을 역임을 하셨어요. 네. 그보다도 혁신도시 밑그림을 그리는 데만 이제 관여를 하셨을 것 같은데 냉정하게 평가를 하신다면. 그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2004년 1월 29일 날 국가균형발전 선언을 하신 지 올해가 16주년 됩니다. 사실은 혁신도시에 대한 많은 사업들이 진척되었고 참여정부 때는 수도권 내 지역 내 총생산이나 수도권 인구 비율에 대한 정책적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해 보면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가 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사실 우려가 좀 됩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MB정부나 박근혜 정부, 현재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참여정부의 정책을 뛰어넘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그런 지속가능한 정책을 도입을 했었어야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 혁신
도시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어떤 느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진주 시민들. 혁신도시 처음에 뭐 말은 많았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다라고 느끼실 시민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고요. 2010년경에 혁신도시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나왔던 전망들을 보면 LH에서는 진주시 도시가 41만까지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진주시는 자체 발전 계획에서 50만까지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전제가 혁신도시의 인구가 4만까지 유입되는 것이었거든요. 2020년이죠. 내년까지. 그런데 실제로 앞에 우리 나왔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고요. 진주시 인구만 놓고 본자라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35만으로 해서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혁신도시의 효과라는 것은 인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예상이 빗나갔고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인구적 측면에서 예, 그건 이제 뒤에 한번 또 영상에서도 봤지만 뒤에 한번 문제점에서 토론을 더 하도록 하고요. 그 김석희 본부장님, 현재 지금 이제 2016년에 11개 공공기관 이주를 이제 알려드렸는데 그 외에 진주 혁신도시에 좀 목표했던 모든 것이 이제 입주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예, 그 혁신도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학용 클러스터하고 공공기관 이전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또 도시의 어떤 지원시설 부분도 있고 또 뭐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공원, 녹지, 하천 등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인데 가장 이제 그 세 가지 부분 중에서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산학용 클러스터 부분이 조금 우리 그 경남 핵심도시를 만들 때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체 한 그 산학용 클러스터가 39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분양은 모두 다 끝났습니다. 그 공공하고 민간에 다 분양이 됐는데 민간 부분에서 한 11개 필지가 지금 입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한 408개 지금 기업이 입주했기 때문에 기업은 전국의 10개 핵심도시 중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미분양됐던 그 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에 이제 그 기업이라든지 연구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금년부터 그 분양 및 그 구매했을 때 그 대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자를 지원하거나 또 임차료를 이렇게 올해부터 지원해가지고 앞으로 3년간 한 30억 정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그 국가핵심 융복합 단지가 이렇게 지정이 됐고 금년에 이제 그 연구개발 강도 특구가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항공우주 관련이라든지 신소재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핵심 도시 안에 있는 공공기관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그 다음에 이제 산학연 클러스트, 그 다음에 이제 지원시설을 포함한 이제 공공시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셨는데 산학연 클러스트 부지가 이제 좀 다소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2014년도에 16:1의 높은 어쨌든 경쟁률을 통해서 100% 분양이 완료가 됐어요. 근데 이제 조금 말씀해주신 대로 38필지 중 민간인에게 이제 분양이 된 게 31필지인데 그 중에 이제 11필지만 지금 준공이 되고 나머지는 좀 이제 방치돼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 이전에 분양된 거라서 건축행위가 수년간 뭐 진행되지 않아도 뭐 어떻게 도로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 근본적인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 방금 우리 그 토론 주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5년 12월 달에 혁신도시 특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의 혁신도시 안에 39필지는 다 2015년 이전에 이미 다 분양이 됐기 때문에 이 개정된 법률에 보면 그 시도지사가 입주했던 기관이 1년 이내에 설치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행이 2015년 12월 이후부터 지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의 신도시 안에 있는 그 분양받았던 기업이나 연구소들은 아직 조금 경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입주하기를 좀 꺼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도와 또 진주시 그리고 그 관련 기관에서 나름대로 그 간담회도 이렇게 개최하고 또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그때 계약했던 기업이라든지 연구소를 찾아가면서 빨리 좀 착공해달라고 이렇게 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도 조금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접촉해가지고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어떻게 강제 제재할 방법은 없네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빨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주혁신도시 시즌2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주혁신도시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일정 정도 그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학장님? 그렇죠. 이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경남의 경우에 산업용 클러스터 이 부지 분양을 이 부동산 분양으로 접근을 해서 사실 이런 문제가 왔거든요. 사실은 안타까운 문제고 문제 제기가 많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진행된 상황이라서 아쉬움은 더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이 산업용 클러스터를 이 그대로 두어서는 혁신도시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즌2에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들고 나왔습니다. 전국의 혁신도시별로 산업용 클러스터에 대한 진척이 정체나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일정 거리에 있는 집적지와 연계해서 R&D와 세제나 금융이나 기업 보조를 통해서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게 국가혁신 클러스터입니다. 저는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잘 추진함으로써 혁신도시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보고요. 또 혁신도시 시즌2는 아까처럼 산업이나 기업이나 일자리나 선순환 된다 보니까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범부처 사업입니다. 이 범부처 사업이니까 범부처 사업에 대한 여기 또 패키지형 시책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없으니까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고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쯤을 돌았기 때문에 지금은 계획을 계속 이렇게 보완해서 제시한 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어떻게 하면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까가 관건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 패키지나 본부처 패키지형 추진을 하고 새로운 산업협력을 도입을 한다면 이 클러스터 문제를 풀어서 원래 혁신도시가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혁신성장 거점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한영 원장님께서. 그리고 제가 전국 혁신도시를 좀 조사를 좀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산학연 클러스터 문제는 비단 그 경남 혁신도시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의 혁신도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어려움 내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 기업들이 그 비용을 들어서 클러스터 용지를 매입해 놓고 오랜 동안 착공을 안 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분석해서 이해를 해야 될 거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의 논리를 이해를 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이제 그 혁신 클러스터로서의 그 여건을 환경을 어떻게 잘 조성해 주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거란 말이죠. 그러려면은 그 산학연 산업체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체제가 구축될 때 이 산학연 클러스터는 작동할 것이다. 뭐 이 점을 좀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이 부분은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특화 산업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좀 멀리 보고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두 분 말씀하셨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한 좀 그 경남도의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리고 이전에 이후에 뭐 추가 이전 대책 이런 것들도 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 2차 핵심도시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1차 핵심도시의 어떤 공유 이전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금년 지금 6월부터 해가지고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가 있을 거고,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이제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이제 그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님께서 2차 그 122개 기관을 대상으로 뭐 총선에서 아마 공약으로 이렇게 검토될 예. 수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국가운영발전위원회나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2차 공공 이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정책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2차 공공 이전이 된다면 저희들은 뭐 1차 이전했던 기관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의 어떤 산업 여건 또 지역 주민들과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거는 그 여건에 맞추어 가지고 최대한 그 2차 공공이 이전된다면 거기에 맞추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게 추가 이전, 2차 이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산악관 클러스터 부지 문제는 악재를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뭐 심은경 차장님 추가로 덧붙이는 말씀. 그 저희들 혁신도시 가보면 다른 데는 거의 다 이렇게 완성이 돼 있어요. 건물도 다 들어서 있는데 혁신도시 양쪽 입구에 클러스터 부지가 있는데 그 클러스터 부지만 개발이 안 된 상태로 공사 현장처럼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저희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 진주 종합경기장 앞에 있는데 가보면 거기 지금 아파트 그 모델 하우스 있어요. 그 가서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2021년 초까지 거기에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2021년 초까지 계획이 없다라는 거죠. 다른 계획 자체가. 그리고 저쪽에 그 반대쪽에 우리 클러스터 지금 되어 있는 곳에 지금 윙스타워라고 있는데 그쪽에 들어가 있는 저희 그러니까 후배들도 거기에 입주해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해 있으면 저 그 기업이 거기에 입주하자마자 저는 그 기업하고 이렇게 관계를 끊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대중교통을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가서 그 회사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를 끊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클러스터 부지와 관련돼 가지고는 조금 더 좀 체계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클러스터 문제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클러스터 자체로 풀려고 하니까 기분양이나 이런 현실적 한계 때문에 국가식 클러스터를 들고 나왔는데 사실 여기 보면은 R&D와 기업 지원이나 세제나 금융과 연계한 거는 사실은 처음입니다. 상당히 기획이 좋거든. 이 말은 벤처업이나 기존 기업이나 누구든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 미분양한 업체들에게도 동기를 부여하고 또 신규로 들어오겠다는 다른 저 업체에게는 다른 인근 집축지를 제공함으로써 활성화 다각도로 이제 이렇게 기획은 잘 돼 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 경남도나 진주시가 좀 더 면밀히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쟁점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에서도 이제 나왔었는데요. 그 전국에 이제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경남 혁신도시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세 번째로 이제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한현 원장님. 네. 뭐 가장 그 지금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중에서 LH가 가장 이제 큰데 여기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저 진주 혁신도시 좀 동반 가족 동반 이주가 좀 낮은 이유 뭐 특별히 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이제 가족 동반 이주일로 볼 때 이제 경남 그러니까 종합원수 전체로 보면은 경남 혁신도시가 36%인데. 전국 평균은 38%. 근데 실제 이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가능한 그런 종업원수를 대상으로 할 때는 경남 혁신도시가 59%인데 전국은 64%. 예. 그래서 경남 혁신도시가 조금 낮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은 고급 인력이 정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뭐 이를테면 뭐 양질의 초중고등학교라든가 또 관련된 학원, 또 문화 여가 시설, 또 의료 복지 시설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근본적인 문제를 좀 쳐다볼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리고
LH 공사를 이렇게 보면은 사업 현장이 전국에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게 순환 근무를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딱 한 곳에 이렇게 정착을 못한 이제 이런 또 회사의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이렇게 비율이 좀 낮은 상태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기 전에 조금 좀 알아보니까 중고등학교 이상 그 자녀를 가진 종업원을 제외한 이제 이런 좀 젊은 층의 경우는 뭐 아주 거의 뭐 상당 부분 이주해 네. 온 곳으로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그 원장님께서 이제 그 이주율이 낮은 이제 몇 가지 요인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꾸준히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예, 우리 그 신도시 안에는 지금 11개 공공기관이 있는데 그 이주율을 보면 한국 남동발전 주식회사 같은 경우 75% 정도를 이렇게 많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LH는 한 50% 정도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은 그 말은 전국에 이제 그 각 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있고 또 뭐 자녀 교육이라든지 또 배우자의 직장 등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의 어떤 핵심 도시 안에 이제 가족 동반 이주를 높이기 위해서 그 핵심 도시에 그 있는 공공기관의 어떤 임직원들에 대해서 특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되면 한 400세대 정도의 특별 분양이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조금 더 오를 거고 특히 아직은 많이 이렇게 정주 여건을 시즌2에서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특히 이제 문화적인 그런 부분 또 의료 그리고 교육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문화 도서관 이제 또 복합 혁신센터 조기에 빨리 착공해서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저희들은 이제 공공기관에 있던 직원들하고 소통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규 여건을 조금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학장님, 예. 그 유령 도시라는 표현도 나와요. 주말 되면 혁신 도시가 예.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게 뭐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인데 공공기관 이전 문제인데 미 입주자에 대한 뭐 페널티를 좀 부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다음 더불어서 참 지역에서는 수년간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왔는데 특히 이분들에게만 공공기관에 이주하는 이분들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참 비애감을 느낀다. 뭐 이런 또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습니까? 사실 그 부분이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원주민 간의 이게 저는 격차라고 봅니다. 저는 양쪽 다 존중되고 존중되는 상황에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가족 동반 이주율이 사실은 정주 여건의 핵심 지표입니다. 그래서 혁신 도시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안착하느냐의 가늠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22년까지 75% 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이분들이 안 올까에 대한 저는 이게 이 확인을 통해서 함께 하고 그러나 그분들이 지역 공동체의 주체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뭐 교육이나 병원이나 문화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면이 있는데요. 제가 혁신도시 관계자하고 이야기해 보는 이런 면이 또 있더라고요. 혁신도시가 우리 경남만 해도 그 경계가 분명하고 규모가 크지 않아요. 크지 않으니까 그 안에 입주한다는 이야기가 직주일체가 되거든요. 직주일체가 되니까 거기에 따른 사생활 침해나 혹은 직장과 일자리 오버랩에 대한 이런 우려도 사실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주 여건이나 가족 동반 이주율 대책을 고민할 때 사실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담아내어서 함께하고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야 된다고 보고 아까 특정 의원이 뭐 페널티 부여하자는데 저 심정은 이해하나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 지역 혁신도시와 지역 고용 문제 한번 이야기해보죠.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이 지난해 6,076명이었네요. 이 중 1,423명이 이제 지역 인재, 즉 전체 한 23.4%가 지역에서 고용을 했는 건데요.
경남 혁신도시의 11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지역 인재 채용률은 20.2%.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 2018년 1월에 이제 혁신도시 특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인재 그 채용이 이제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18%, 우리 매년 3%씩 증가되어 2022년도에는 그 30%를 채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경남 혁신도시 안에 있는 그 지역 인재 채용률이 뭐 전국 평균에 비해서 한 3% 좀 미달됐지만 또 법에서 준수하는 18%를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남 혁신도시 안에 있는 그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LH라든지 이런 한국남동발전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약 816명을 이렇게 그 채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약 164명 정도 이렇게 채용이 됐기 때문에 전국에서 한 두 번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채용이 됐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이제 지역 인재들이 많이 이렇게 그 핵심 도시 안에 있는 공공기관에 이렇게 채용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렇게 교육부의 지역 선도 대학에 이제 시범 사업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를 해가지고 많은 이제 학생들이 그 뭐 취업 관련된 상담도 하고 또 특화 교육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그 경산대가 주축이 돼서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지역 선도 사업도 역시 올해 선정이 돼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지역 인재들이 그 혁신도시 안에 있는 공공기관에 이렇게 채용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들 상반기에도 그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 혁신도시 안에 있는 이런 공공기관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유망한 기업들도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한테 그 공공기관들의 어떤 취업 방향이라든지 또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역 인재들이 핵심도시 안에 있는 공공기관에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2년에는 30% 이상 어쨌든 법적으로 그러니까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돼 있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네, 현재는 20.2%. 근데 이제 이게 지역 인재를 채용하고 싶어도 구조적인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예,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경남 지역에서 그 졸업하는 졸업생 그 수를 보면 전국 대비해서 4.2%에 지금 그치고 있고 그리고 저희 LH 공사에 그 지원한 그런 그 지원자 수가 7% 정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앞으로 30%까지 이제 뽑아야 된다고 했을 때 좀 그런 구조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몇 년 해보니까 이게 특히 경남에 대학 수가 얼마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특정 대학, 하나의 대학이 경남대 전체에서 66% 비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도 문제가 되는가 봐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니까. 그래서 노조가 이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지금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비단 경남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전체 흐름은 그래서 그걸 광역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구 경북이 이미 이제 합쳐서 뽑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같이 광역으로 뽑기로 합의를 받고 지금 광주, 전남, 또 전북이 함께 하는 걸로 거의 지금 이제 합의 가까이 도달됐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이제 이런 이제 장점이 또 있고, 또 그걸 뽑는 공기업, 기업 입장에서는 보다 우수한 인재를 또 다양하게 뽑을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 공사 내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부울경 이렇게 광역으로 만약에 뽑는다 하면은 지금 30% 목표를 40%까지 높여서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입장도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좀 광역적으로 좀 넓혀서 지역 인재를 뽑는 부분을
좀 아주 그 좀 심층적으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뭐 가령 그런 거죠. 그럼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부산 지역의 대학의 출신도 뽑을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거죠. 예. 지금은 이제 경남 지역 대학에서만. 예. 그런데 또 이제 부산 지역에 있는 혁신도시는 또 경남 지역에서 갈 수 있고 우선도 갈 수 있고. 말씀은 안 하셨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 좀 다른 입장인가요? 어떻습니까? 아, 이 부분을 이제 국토부에서 전에 한번 올 상반기에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같이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네.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을 같은 광역권으로 해서 하자. 그런데 경남의 도내 대학은 아무래도 이제 부산에 있는 대학이 많고 그렇죠. 또 아무래도 그 학생들의 어떤 그 또 우수성 이런 예, 부분 예.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예. 울산 쪽에서 반대가 예. 많았고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제 그러면 부산은 별도로 하고 경남하고 울산하고 막 어떻게 광역하는 게 어떠냐 그랬는데 울산시에서는 조금 그 부분도 반대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도 뭐 논의 중이라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의경이 좀 또 다른 지역과 조금 또 특수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또 두 군데는 또 강역시다 보니까 저는 예, 간단하게 예, 같은 예. 생각입니다만은 지방에 대한 그 지방 할당제는 지켜져야 되는데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매몰되면서 실제 중요한 문제 클러스터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 것은 좀 문제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클러스터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여러 인재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방 공기업에서 뽑아봐야 뭐 얼마나 많이 뽑겠습니까? 수많은 지역 인재들이 있고 그들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클러스터를 통해서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졸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고등학교를 여기서 졸업하고 대학은 뭐 서울에서 나와도 네. 그거를 지역의 인재로 네. 한다는 얘기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는데요. 그 혁신도시가 이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또한 촉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지역 문제, 지역 간 갈등, 지역 간 차이, 아까 이제 블랙홀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이런 문제들을 좀 심화시킨다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어요. 실제 체감은 어떻습니까? 실제 그런 부분이 있나요? 혁신도시를 통해서 나온 지역 문제라면 한 세 가지 정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가장 좀 지역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집값이 너무 높아졌다. 떨어지지 않고 최근에 뭐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집값이 높아진 것. 그다음에 하나는 지역민들로부터 그러니까 혁신도시 중심의 어떤 지역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문제들. 그리고 지역 구도심에 대한 공동화 문제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공동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역설적이게도 혁신도시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수없이 그동안 만들었던 부도심이 만들어지면서 나왔던 그런 공동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중심 정책 같은 경우에도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주를 하면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정책이 아니라 그쪽에 가는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서 그렇게 특별히 많은 위화감을 갖지 못하는 상황. 이 되었고요. 지금 남아있는 문제들이 이제 집값으로 인한 문제들 정도가 현재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 조금 남아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책이라든가 좀 완화 이런 조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뭐 혁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어느 도시에서 또 신도시를 개발하면 구도심이 이렇게 좀 공동화 생기는 것은 뭐 거의 공통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원래 국정감사에서 보면 핵심도시가 만들어짐으로써 원도심에 있던 인구가 핵심도시로 한 50% 이상 이렇게 이전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만큼 구도심이 어떤 도시 여건 또 주거 여건이 안 좋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이제 구도심을 어떻게 좀 활성화시키느냐 이걸 위해서 지금 이제 뭐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 진주시하고 우리 경남도에서 성북지구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이렇게 원래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간에 걸쳐서 한 45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도심을 단순하게 그냥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버려둘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산업이라든지 또 지역에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문화 이런 특성을 가지고
문화적인 부분, 역사적인 부분을 좀 잠재력을 끌어서 도시를 좀 재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또 강남 지구 쪽으로도 이렇게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혁신도시 안에 있는 저 LH 공사에서는 또 진주시와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역사 둘레길 있는 식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되면 그 구도심하고 또 핵심도시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아질 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그 진주혁신도시 내에서 그 LH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상당히 큰데요. 지금까지도 물론 이제 지역 공원 사업들 이런 것들 이제 해오셨는데 앞으로 지역 상생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방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은 그 LH뿐만 아니라 뭐 이전한 뭐 대부분의 공기업이 그 문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본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LH공사의 경우도 나름대로 지역 발전을 좀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 형태로 노력을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산업 육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회 공헌 사업들 뭐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지역 발전 계획을 이제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작년도에도 69개 사업 왜 9천억 원 정도에 투자한 것 같고 금년도에도 77개 사업에 뭐 비슷한 그런 예산을 좀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상남도 그리고 또 그 관내 18개 그 시군하고 서로 협약을 맺어서 그 협력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또 지역민들을 위해서 문화 예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것 지원하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 하다못해 건축 자재라든가 뭐 식자재까지도 가능하면 지역의 그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우선으로 뭐 이렇게 해서 공사는 좀 나름대로 좀 지역사회 속에서 지역과 함께 좀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함진에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이제 줄임말인데요. 이게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출발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예, 지금 뭐 혁신도시에 있던 공공기관이 이제 기존에 있는 도시와 이렇게 좀 서로 뭐 연계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함진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혁신도시 안에 있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도하고 18개 시군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두 차례 정도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연말에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이렇게 그 발굴해가지고 또 그 핵심도시 안에 있는 11개 공공기관이 같이 이렇게 지역 그 발전 사업을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 정화하기 위해서 이전 공공기관하고 또 경상대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남강 정화 사업도 해가지고 한 2톤 정도 이렇게 쓰레기도 수거했는데 앞으로 지역 사회에서 관주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다 돼가가지고요. 이 질문을 좀 손은일 학장님하고 황현 원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의 성공 조건이라고 할까요? 앞으로 이제 시즌2도 진행되는데 정말 혁신도시 취지에 맞게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지역사회를 혁신시키는데 어떤 좀 조건들이 필요한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좀 간단히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도시 시즌2를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되는 그 당위성이 이제 그 질문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발표한 그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저는 실효성 있게 일단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이 클러스터를 성장 축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논의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지금 종합 계획에 있는 그 발전재단 설립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혁신도시 장기 발전에 대한 중장기 발전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발전재단이 설립함으로써 클러스터에서 지방정부, 기업, 연구소, 학교 이런 관계 조율
좋은 틀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추진 과정에서 결국은 저는 지역 주도형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 사실 지금까지는 뭐 조금 개선되는 듯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중앙정부가 하던 관리평가협약 이런 것들을 지역에 오롯이 넘겨주고 중앙과 지역의 새로운 저는 추진 체계를 만들어지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이번에 균투법 개정하면서 새로 복원한 지역혁신협의회를 좀 역할을 강화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자주적으로 우리가 진도하고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면 혁신도시가 당초 지향했고 그다음에 혁신성장 거점이 돼서 주변과 아울러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원장님. 예, 예. 그 계속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만은 혁신도시의 성공 여부는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계한 그 산업을 특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서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혁신도시법 제49조를 보면은 혁신도시 발전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방세가 좀 증가된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을 떼어서 혁신도시 발전 기금으로 이렇게 좀 확보해서 앞으로 혁신지 발전을 위한 좀 이렇게 안정적인 좀 재원 확보가 좀 필요하다 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전 공공기관이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한 만큼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정도에 따라서 공기업 그 경영 평가를 할 때 좀 반영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그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앞으로 혁신도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오늘 그 저 긴 토론에 임해 주신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역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혁신도시. 지역균형 발전의 모델로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덧붙여 지난 도정에서 발생된 산악연 클러스트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토론경남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